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직접 적어 초등교사 노조에 제보했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A씨가 아동학대 조사기관에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관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 교사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모멸감과 힘들었다고 했어요. 필요한 아이들을 불러놔놓고 그 조사원들이 또 뭐 선생님이 화를 내서 무서웠니? 이런 부분들. 경찰 수사도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급식실에서 친구의 배를 때린 학생을 A 교사가 지도한 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을 혼냈다는 겁니다. 또 친구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에게 지도 요청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